네, 자 글로벌 투자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글로벌 포트폴리오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유동원 본부장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도 그렇고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특히나 우리 시장이 크게 급락을 면치 못했는데 현재 상황에서 지금 지수 조정이 좀 어느 정도인지 좀 상황을 가늠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자, 올해 시장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타이밍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처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또 정말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할 때는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한 발짝 물러서서 시장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까지 올해 연초 대비해서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이 조정이 있기 전에 어느 정도 올랐는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다우존스나 중소형주 미국 지수들은 상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스닥과 한국 지수, 특히 코스닥은 큰 폭의 상승을 했고요. 연초 대비해서 나스닥이 22% 이상, 코스닥이 24%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3월 저점 대비해서는 나스닥이 거의 70% 가까이, 코스피도 거의 뭐 67%, 그리고 코스닥은 99%나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쉬어가야 되는 타이밍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지금 이렇게 조정을 일으키고 있는 빌미를 주는 내용은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 좀 더디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3분기 실적이 발표됐었을 때 그 실적이 예상치에 못 미치게 되면 미국 증시도 뭐 한 5%에서 10% 조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실적이 발표되는 타이밍을 생각해 보시면 아무리 빨라야 10월 중순 정도 되겠죠. 또한 9월 20일 날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 달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질문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사이클 상에서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를 질문해야 되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더 올라가고 조정이 있을지도 예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만약에 차익 실현을 한다 하더라도 한 절반 정도만 차익 실현을 하고 왜냐하면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시장을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충분히 시장이 좀 급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쉬어가는 타이밍이 맞는 것 같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한 절반 정도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네요. 자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이 지금 이런 조정 기간이 과거 어느 사이클과 비슷할까 이런 점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과거에 겪었던 침체기 중에 지금과 비슷한 시기 어떤 시기가 있었을까요? 네. 네. 여러 차례의 경기 침체가 있었죠. 지금 우리가 경기 침체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여러 차례 경기 침체 대비해서 어느 시점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고 비교를 하고 있냐면 1990년도에 7월에 시작됐던 약 8개월간 지속됐던 그때 시기와 많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장대금리 차가 한 0.15%에서 1.15% 수준의 밴드에서 움직였고요. 또 이때는 이 닷컴 버블을 만들어내는 시작 과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때 구간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이제 인플레이션 숫자를 한번 보시면은 거의 6% 수준에서 크게 하락을 해서 3%까지 내려왔는데 이 이유가 인터넷 도입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고요. 또 임금 상승률을 보시더라도 7%대에 급증하는 모습에서 많이 내려와서 겨우 2% 수준의 성장률로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미 연준의 기준금리도 급격하게 인하되는 모습 보여줬었고 8%에서 3%까지 약 5%포인트까지 인하가 됐습니다. 그리고 달러 지수도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80에서 90대 초반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현 상황에서는 지금 경기 침체에 있고 어느 시점에서 빠져나올 텐데 그 시기가 아마도 3분기 말까지는 경기 침체가 일어났겠지만 4.4분기, 올해 4.4분기부터는 회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늦어도 내년 1분기에는 빠져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시장 움직임과 지금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그때의 그 나스닥의 움직임, 나스닥 100의 움직임을 보시면 한 3개월 동안의 고점 대비 한 34% 하락을 보였거든요. 우리 코로나19 사태 때 한 32% 정도 하락을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7, 8개월 동안 나스닥 100은 72%나 급등을 하고요.
또 1년 반 동안에는 120%나 상승을 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조정이 있긴 했지만 또 길게 보면 2000년 닷컴 버블 고점까지 보면은 자그마치 나스닥 100은 28배나 오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드리면 지금 경기 침체이고 조만간 경기 침체에서 빠져나올 가능성 또 경기 부양책에 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지금은 매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좀 들고 가야 되고요.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싶다면 항상 절반 정도만 해야지 다시 또 재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유동원 이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시장, 글로벌 시장 이제 대세 상승기의 시작이고 더 상승할 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만 불안하시다면 차익을 실현하고 혹시 모를 조정에 대비해서 절반 정도는 또 다른 종목을 위해서 좀 남겨두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군요.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데 언제까지 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또 지금 성장주, 가치주 나뉘고 있지 않습니까? 포트폴리오 배분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네. 자, 지금 성장주, 가치주로 이렇게 변해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지표들을 봐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장단기 금리차가 한 0.5% 수준인데, 이 숫자가 1%에서 1.5% 수준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유지하시는 게 맞다 말씀드리고요. 또, 인플레이션 숫자가 지금 1%대인데, 2% 이상을 돌파를 해야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근원 인플레이션은 지금 현재 약 한 1.6% 수준인데 이 또한 2% 이상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달러 인덱스도 지금 한 93 정도 되는데 아주 급격하게 하락해서 88 이하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아주 큰 폭으로 급등을 해서 105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했었을 때에 어떤 차익 실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도 성장주 위주의 투자가 옳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장주 투자가 옳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성장주 투자의 중요성 다시 한번 정리를 좀 들어볼까요? 네, 네. 지금 성장주의 상승이 어제도 그랬지만 두드러지는 이유는 다섯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지금 대표적인 성장주들의 이 성장 속도가 워낙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과거 대형주들과의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이 성장주들은 디지털화가 일어나면서 큰 폭의 수혜를 받고 있고요. 또 이 회사들은 과점화를 만들어내면서 흔히 말하는 기술 발전, 네트워킹, 플랫폼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을 높게 만들어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대형 성장주들 보시면은 대부분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이 회사들의 PER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익 증가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빠르게 PER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요소를 놓고 말씀을 드리면 계속해서 성장주 계속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네, 자 여전히 대표적인 성장주들 매력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경기 사이클에 훨씬 덜 민감하고 코로나19로 오히려 또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있고 또 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대표 성장주들 투자를 해보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소개해 주실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자 첫 번째 소개해 드릴 종목은 ETF이고요. 또 다우존스 테크놀로지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2배짜리 ETF입니다. 종목 코드는 ROM.US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 종목은 뭐 흔히 말하는 우리가 상위 10개 종목을 딱 보시면은 애플이 한 14% 수준, 마이크로소프트가 11.7%, 구글이 7.7%, 엔비디아가 2.2%, 그러니까 대부분의 보유 종목들이 IT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컴퓨터, 반도체, 인터넷 뭐 이런 섹터가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고 총 161개의 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돌려보는 이 잔존가치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상 이 지수의 상승 여력이 세 자릿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큰 폭의 상승이 남아있다라고 믿고 있고요. 또 계속적으로 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대표 성장주를 좋아한다면 ETF를 투자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ETF를 소개해 주셨네요. 대표적인 미국의 IT 기업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 ETF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다 아는 아마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마존의 성장이
더뎌질 것 같다. 뭐 반독점 얘기 뭐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 이유는 이 회사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낮춰주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면 중국의 이 소매 판매 중에서 전자상 거래로 이루어지는 비중이 약 60% 이상까지 증가할 거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국의 전자상 거래가 소매 판매에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겨우 2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앞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날 거다. 앞으로 한 3년 동안에 그렇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신다면 이 대표적인 종목인 아마존의 매출 증가는 어마어마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상의 아마존의 상승 여력을 돌려보면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50% 이상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고요. 따라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종목인 팡, 마갓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좋게 보고 이 중에서도 특히 아마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서도 아마존 1% 넘게 상승했는데 두 번째 종목으로는 아마존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투자 전략 함께 들어봤고요. 글로벌 포트폴리오 유원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